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이렇게 또 반짝반짝한 의상을 입고 왔느냐. 제가 오늘 어반디케 행사에 초대돼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허니 팔레트 행사입니다. 굉장히 꿀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라고 살짝 듣고 왔는데 준비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허니 팔레트로 진행을 해볼 건데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기에 좋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덜어내면 데일리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팁들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저는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인데요. 오늘 베이스는 요즘 루틴대로 해보려고 해요. 저는 좀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이게 수분감이라 많이 발라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수분감을 충분히 먹은 스펀지로 만 두드리면서 얇게 얇게 레이어링 할게요. 파운데이션 컬러는 얼굴 중앙 잡기 좋은 톤이고 가장자리는 오늘 굉장히 얇게 할 거여서 이 허니 팔레트 옐로우한 무드에는 약간 생기있는 핑크나 피치 컬러가 살짝 가미된 베이스류를 선택하시면 느낌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양을 조금 조금씩 얹어서 두드려 줄게요. 톤도 맞춰주고 눈 주변은 섀도우가 들어갈 거여서 과하게 커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주 소량 이런 코벽 붉은기 커버할 때는 옐로우 톤에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셔서 경계 부분을 최대한 소량 끼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버가 됐고 이제 조금 더 앞부분에 있는 밝은 컬러랑 믹스해서 입꼬리나 커버 필요한 부분들을 발라줄게요. 좀 밝은 톤으로 요 눈 밑부분만 살짝 밝혀줄게요. 요 앞머리 부분만 밝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베이스감을 좀 화사하게 업시켜주기 위해서 페이스 파우더를 쓸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섞거나 좀 화이트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 이렇게 섞거든요. 이제 날씨도 건조하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쓱 진짜 실키하게 코팅만 해주듯이 얹어볼게요. 파우더는 언제든지 더 덧발라서 얹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쉐이딩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믹스해서 잡아주고 평상시 데일리보다는 좀 더 딥하게 또 디테일하게 잡을게요. 오늘 아무래도 파티기 때문에 조금 룩이 화려할 수 있어서 이마 쪽도 톤을 균일하게 같이 맞춰주고요. 같은 톤으로 쉐이딩도 디테일하게 다 넣어볼게요. 자, 눈썹 틸도 잡아놓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벌집에 담겨왔습니다. 진짜 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겉면에 이 허니 팔레트가 꿀의 맛, 뭐 향, 컬러감의 영감을 받으셔서 만들어진 이 쉐이드들인데 퓨어한 아이보리빛 그리고 데일리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음영감이 있는 자연스러운 섀도우들부터 옐로우 골드뿐만이 아니라 약간 더 붉은 느낌이 나는 골드도 있고 약간 차가운 톤의 느낌까지 있어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컬러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데일리에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붉은기가 살짝 도는 느낌의 허니 진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머를 발라야겠죠? 아주 소량. 오늘 섀도우가 앞뒤로 좀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까지 다 펴줄게요. 그리고 언더가 자주 끼시는 분들, 언더에 발색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훨씬 컬러감이
더 살아날 수 있어요. 드디어 발라본다. 저는 요 컬러를 메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붉은기가 있는 느낌이 들죠? 요거를 이 눈동자 중광쯤부터 발색을 이렇게 해서 들어올 텐데요. 앞, 뒤로 이제 다른 컬러의 자리를 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스, 뭐 메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꿀이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무드? 메인만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 요 약간 쿠퍼빛 메탈릭 섀도우인데요. 중앙에 다시 얹을게요. 하지만 범위는 좀 더 좁게 이렇게 중앙에 언더도 똑같이 한번 들어와 볼게요. 속눈썹 가까이 라인에 뒤쪽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언더 무드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같이 섞어서 좀 중화시켜 줄게요. 조금 더 밝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뒤쪽을 제일 진한 꼴로 발라볼게요. 이게 색이 포인트 주기 너무 예쁜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에요. 요거를 뒤쪽과 앞쪽에 점을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살살살살 펴주세요. 오, 너무 예쁘다. 조금 더 안쪽까지 들어올게요. 발라서 이렇게 뒤쪽 연결했죠? 이 앞머리는 아까 메인으로 썼던 컬러랑 믹스해서 써볼게요. 믹스하면 좀 더 이런 무드가 되는데 여기를 살살살살 잡아서 올려주면 좀 더 화려한 무드를 살릴 수 있고 좀 더 화려한 무드를 원할 때는 아까 포인트로 잡았던 이런 컬러를 이 가운데 홀 라인에 한 번 더 잡아주면 섀도우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화려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로만.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멈출 수 없어요. 지금 위 섀도우를 여러 가지 컬러들을 막 믹스하면서 발랐는데 구성 자체가 어울릴 수밖에 없게끔 한 팔레트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믹스에도 전혀 들뜨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잘 연결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번에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도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답답해 보이지 않게 점막보다는 속눈썹에 가까운 라인에 먼저 발라줄게요. 약간 펄감이 있는 브라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딥 포인트로 썼던 컬러를 펜슬과 함께 연결해 볼게요. 이런 무드로 섀도우가 완성이 됐는데 섀도우만 해도 굉장히 다 한 것 같지 않나요? 또 골드를 빼먹을 수 없죠. 이건 조금 더 라인빛이 섞인 허니 골드고 이거는 조금 더 정석의 골드예요. 저는 너무 다 쓰고 싶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이 골든 컬러는 이런 빛, 허니 컬러는 조금 더 라이트한 질감에 두 개를 섞으면 섞어도 예쁘겠죠? 요 맨 앞머리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오, 너무 좋아. 되게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 그리고 언더까지 살짝 연결해서 잡아줄게요. 이렇게 한 방울 꿀까지 떨어뜨려 봤고요. 여러분 저 욕심나서 안되겠어요. 요 컬러도 써볼래요. 약간 요런 빛이거든요? 요 앞머리 옆에 여기 한 방울 넣으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섀도우가 마무리가 됐는데 블러셔를 같이 좀 연결을 해놓을까봐요. 약간 광택감이 있는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허니 진저 섀도우들이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고른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밝은 빛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짠! 이 점막은 블랙 라이너로 꼼꼼하게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워서 이 섀도우감이 라인으로 너무 딱 묻혀버리는 게 아쉬워서 뾰루탄만 넣어주고 섀도우랑 같이 연결시키듯이 발라볼게요. 그려서 이 허니 팔레트에 있던 맨 마지막 거를 같이 라인이랑 다시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드디어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살짝 뒤를 올려 붙였고요. 하나짜리를 앞에 짧은 부분은 없애고 반반 나눠서 뒤쪽에 이렇게 붙이면 더 풍성해지죠.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써볼 건데요. 모 자체도 촘촘해서 저처럼 힘이 없고 풍성한 속눈썹을 원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블랙으로 이렇게 발라볼 거고요. 오! 또 이렇게 발라놓고 마스카라가 생각보다 무겁게 안 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무거우면 축 내려오는데 그대로 떠 있어요. 고정력이 아주.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 오늘은 살짝 둥글게 쉐입을 잡아볼까 봐요. 이 섀도우 무드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너무 어둡지 않은 브라운 컬러로 쉐이딩으로 좀 풀어주고요.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제 립입니다. 입술 컬러를 좀 다운시켜 놓고 업타이트 컬러를 발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마음에 쏙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허니 팔레트 구성으로 여러 가지 색 써보면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메이크업 같이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구독구독미 해주시고 팔로팔로미 해주시고 따봉따봉미도 해주시고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아래 댓글로도 댓글댓글미 많이 달아주세요. 같이 행사장 가요. 여러분, 저는 여기 라운지에 올라가서 이제 파티를 좀 해볼 건데요. 벌써 허니허니한 느낌 들지 않나요? 짠! 입장합시다. Mm-hmm. 안녕하세요, 허니리예요. 오늘 꿀 떨어지는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네, 저는 지금 한 꿀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꿀침대입니다.
맞춰서.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요? 네. 어떤 타입인지요? 와, 신인 풀발이다. 와, 신인 풀발이다. 이거 너무 재밌다. 신인 리시 꿀벌이 된 지 며칠 산가요? 오늘 1일차예요, 사실은요. 꿀을 모아요? 꿀로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죠? 런치 파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신인 발표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한국과 중국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사벨 씨도 보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블링블링한 현장입니다. 너무 멋진 현장인데요. 즐거운 시간 재밌게 많이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